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세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데일리하게 또 베이직하게 그치만 포인트 있게 입어주실 수 있는 세트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서 트렌치 속에 또 아직 초봄까지 추울 테니까 계속 잘 입기 좋을 것 같고 따로 활용하기도 너무 좋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코디가 다 마음에 들고 날씬해 보여서 일단 요 니트 가디건은 울캐시 혼방인데 겨울 울캐시가 아니라 봄, 가을로 입을 수 있는 울캐시 혼방이기 때문에 따뜻하면서 광택감은 없고 소프트하면서 따뜻하고 색감은 되게 화사해서 봄, 가을에 우리가 단품으로 입어주셔도 좋고 또 아우터 속에 중간 아우터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V넥 파임이라서 우리가 왜 라운드만 많이 진행했잖아요. 근데 V넥 파임이라서 또 다르게 이렇게 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제가 또 다른 컬러들은 컬러 매치 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배 색감 때문에 예쁘고 또 V넥이라서 조금 더 상체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강추해드리고요. 이걸 단추를 다 잠궈도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이에요. 보이시죠? 제가 통통 66인데 가슴 둘레 가장 넓은 부분이 95인데도 되게 낙낙하고 또 소매 부분도 넉넉한 핏이라서 그냥 통통한 우리에게 딱 알맞게 기본 핏으로 너무 막 핏되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게 단품으로 입어주셔도 체형 커버 전체적으로 예쁘게 되죠. 그리고 중간 아우터로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고요. 요거 티도 한번 이렇게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텐셀티예요. 텐셀티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건 약간 핏되는 거고 요거는 완전 뱃살 커버까지 완벽하게 돼서 되게 그냥 상체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전체 길이 넉넉해서 여유 있고 트임도 있고 힙도 살짝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앞쪽만 이렇게 살짝 찔러주셔서 우리 하의는 전부 Y존 예쁘게 가리니까 이렇게 입어주시면 어깨도 많이 드랍돼 있고 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뱃살 예쁘게 커버되면서 또 워낙 탱글탱글하고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실키해서 부대낌도 없고 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켓 속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그랑 핏이지만 이게 워낙 얇고 가볍다 보니까 어떤 아우터에도 다 핏되는 아우터에도 편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 가디건 입을 때 부대낌 없죠. 부대낌 없이 되게 편하고 그냥 딱 입어주면 핏되는 것보다 뱃살도 훨씬 커버되고 편하게 그러면서 깔끔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추천해봐 드릴게요. 컬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데님 요거 제가 그 원피스 야상이랑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늘 이제 봄 가을 되면 제일 좋아하는 핏 허리 골반 딱 예쁘게 잡아주면서 허벅지부터 일자로 딱 떨어지면서 크롭한 길이감 그래서 다리도 너무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상콤 캐주얼한 데님이라서 계속 요 라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건 요것도 우리 작년에 왜 힙 작아 보이는 데님 진행했잖아요. 포켓이 되게 크고 조금 위쪽으로 있어서 힙을 확실하게 쫙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힙이 출산도 하고 해서 많이 처졌는데도 힙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힙도 작아 보이고 예쁘게 커버되고 또 골반 특히 예쁘게 딱 잡아줘서 그렇다고 막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건 아니고 예쁘게 잡아줘서 편하게 지금 이렇게 가디건하고 티하고 입었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직하게 입고 코디 해주면 너무 괜찮은 그런 데님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허리 85, 힙 100이라서 사이즈 라지 사이즈 먹고 라지 사이즈 하나만 프리 사이즈로 진행을 하고요. 뒤쪽에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어요. 밴드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중청 하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상큼하고 골반 힙 예쁘게 잡아줘서 예쁘게 연출되는 데님이라서 추천드려 볼게요.